지금까지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좋은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20년 동안 제가 그 기회의 한 절반만 이렇게 캐치해서 투자를 잘했으면 제가 아마 이재용 부회장보다 돈 더 많을 거예요. 공리 역할까지 해서.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20년 후에도 많은 투자 기회가 생길 거예요. 네, 그 중에 절반만 잡아도 우리는 훨씬 많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회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기 빅숏의 주인공인 네. 마이클 베리 그분도 뭐 팬시한 뭔가 무슨 뭐 금융 뭐 공학이 있고 이래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집에 한 두세 달 동안 처박혀서 SEC 보고서 뭐 사업 보고서 다 한 줄 한 줄 다 읽고 그 안에서 이제 힌트를 찾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사실 남한테 쉽게 얻은 정보로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본인만의 어떤 판단과 로직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지 그게 결국에는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잘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VIP 자산용의 천철 대표입니다. 시장의 가치 투자 고수들을 모시고 투자 철학과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최준철의 가치 아는 가치 투자 코너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처음으로 두 분을 한꺼번에 모셨습니다. 네, 블래시 자산 운용의 백지훈 대표님, 그리고 차 파트너스 자산 운용의 김영균 상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뭐, 백지훈 대표님부터 네. 제가 먼저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작년에 헤지펀드 전체에서 수익률 1위를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VIP 사모펀드가 네. 2등, 3등을 아유, 예, 네. 정말 1위 할 수 있는 기회는 네. 가끔씩 찾아오는데 아. 예, 1위를 네. 이제 덕분에 네. 못했는데 아유, 그만큼 이제 워낙에 시장에서 실력자로 네. 네. 인정을 받고 계시고 숫자로 증명을 하고 네. 계신 네. 예, 그런 고수라고 저도 네. 생각해서 정말 어렵게 섭외를 네.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블래시 자산운용의 백지훈입니다. 아, 여기 있다는 이 유명한 3프로TV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이시죠? 아, 네. 네. 제가 다른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버넌스TV에 유튜브에 한번 출연한 네. 적이 있었는데 3프로 이렇게 구독수가 예, 많은 프로였다고. 뭐 같은 이제 포럼 네. 멤버기도 하지만 그거 네. 보고 꼭 모셔야 되겠다. 아, 첫 네. 출연이라는 거 제가 그만큼 섭외를 네. 잘했다는 거를. 네. 그래서 아, 네. 이게 뭐 신생사다 보니까 네. 뭐 주식 투자 경력은 워낙 오래되신 걸 네, 알고 네. 있고요. 몇 년 네. 하셨죠? 아,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했어요. 98년부터 네. 투자 아, 군대 갔다 예. 와서 한 올해로 한 3~4년 된 것 예.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회사는 이제 네. 많이 이제 아직은 알려지지 네. 않은 시장에서만 이제 유명한 회사시다 네. 보니까 좀 모르시는 분들이 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 좀 회사 소개 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블래시 자산운용의 백지훈입니다. 네. 저는 2020년에 저희가 운용사 전환해서 2020년부터 저희가 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처음에 저희 회사 이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블래시가 무슨 뜻이죠? 저희는 뭐 사실 익숙한 아, 예. 그렇죠. 예. 원래 한데. 익숙한 영어인데 제가 그 전에 활동하던 아이디 이름이기도 하고 아, 이제 아주 그거 몰랐습니다. 네, 예. 직관적인 이름이거든요. 예. 바이로 앤 셀하이 뭐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직관적인 이름으로 네. 저희 회사 이름을 만들었고 이거 뒤바뀌면 큰일 나죠. 네, 예, 그렇죠. 바이하이셀 큰일 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실은 뭐 저희도 뭐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경우도 많고요. 아,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저희는 주로 롱, 그러니까 최준철 대표님처럼 롱 위주의 펀드는 아니고요. 저희는 네. 롱숏 위주로 해서 네, 진짜 헤지 펀드 스타일. 네, 네. 네. 저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지금 최근에 올해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우리 시장도 어제니까 금요일 어제도 미국 시장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 1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 성과가 좋았는데 저희가 롱 위주로 하다 보면 뭐 저희도 갖고 있는 주식들은 뭐 한 시장만큼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 고객들은 그 리스크 감내할 수 있는 한도가 저희하고 틀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걸 다 회복하고 벌 거라는 걸 알지만 고객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고객들은 작년에 많이 벌었어도 올해 이렇게 손실이 나게 되면 일단 겁이 나니까 해지를 하게 돼요. 피터 린치가 그랬죠.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가 마젤란 펀드인가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국들 고객들은 그만큼 수익을 못 내고 네. 손실 날 때 거의 유명한 얘기죠. 해버리죠. 마젤란 펀드 그렇게 수익률이 좋았는데 네. 그 펀드로 돈 번 사람이 그닥 많지 않다는 네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주식 하락하면 일단 겁나거든요. 그래서 바닥 우리 보통 바닥에 지진다 그러잖아요. 예, 예. 펀드도 이제 고객들이 바닥에 해지하는 경우들이 예, 많아요. 그래서 셀로. 예. 네네. 그래서 저희는
고객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헤지로 이렇게 헤지해서 지수 헤지나 공매도를 쳐서 버는 목적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 제일 큰 목적이에요. 네, 변동성을 좀 줄이고 네, 줄이는 예, 목적이죠. 예.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헤지를 뭐 이런 시장에서는 헤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물론 이제 롱 위저 종목들은 가지고 가는 편이고 뭐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합니다. 네. 네. 그 뭐 증권사 근무 경력도 있으시고 개인 투자 생활도 5년 정도 하셨고 이제 자문사 거쳐 지금 운용사 대표까지 경험이 굉장히 다양하신데 뭐 이런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어디 하나에는 해당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경험이 좀 많이 있으시니까 각 신분마다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었는지 약간의 경험을 통해서 좀 그동안의 투자 인생을 한번 좀 쭉 한번 풀어주십시오. 제가 98년부터 있으니까 20년 이상 투자를 했는데 제가 뭐 전업투자자고 증권사 직원이고 지금 운용사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생이 좀 다이나믹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시간을 되돌려서 너 인생이 이렇게 다이나믹할 건데 너 주식투자 할 거냐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마 다른 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다이나믹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그래도 뭐 주식이 워낙 좋았으니까 하신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인생에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택하면 직업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로 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좀 잘 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증권회사 직원으로 있을 때하고 전업투자자나 운용사 대표로 있을 때 다른 점은 일단은 직원이 있을 때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 게 아침 8시 되면 증권사가 또 이 출근 시간이 좀 빠른 편이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 제가 오늘은 그래도 좀 차려입고 나왔는데 제가 회사 출근할 때 거의 추리닝고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증권회사 직원이 있을 때는 내가 이제 성과를 낸 부분들을 회사하고 쉐어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물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게 있지만 성과가 다 100%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니고 대신 이제 전업 투자자는 내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100% 보상이 되죠. 그리고 손실 나는 것도 내가 100% 테이킹해야 되는 거고 책임도 이익도 모두 본인에게 모두. 기속되는. 그런데 이제 전업 투자자하고 이제 회사 대표하고 다른 건 뭐냐? 전업 투자자는 내 돈만 관리하잖아요. 근데 회사 대표가 되면 다른 사람 돈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업 투자할 때는 매일 뭐 수익률이 얼마인지까지 체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운용사를 하면 저희도 이제 PBS에서 매일 매주 다른 운용사들이 어느 정도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뭐 연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익률이 쭉 나오기 때문에 뭐 잘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업 투자할 때 하루 뭐 시세를 안 보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매일 출근해야 되고 책임감이 무겁죠. 다양한 사연을 갖고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를 하시면은 다 이제 충분한 자유를 누리시고 여유도 좀 생기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전업 투자자의 삶을 꿈꾸잖아요. 근데 다시 이 남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이 막중한 책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도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근데 제가 아직 나이가 아주 은퇴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번 돈으로 그냥 건물 사서 뭐 추린 있고 건물 관리하기에는 그렇게 너무 나이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고요. 뭔가를 살아가면서 제 이제 인생의 목표는 흔적을 남기는 게 사람이 결국 죽잖아요. 근데 내 흔적을 사는 동안 흔적을 남기는 게 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로서 펀드 수익률로서 제 흔적을 남기는 게 목표입니다. 저보다 이제 연배는 높으시지만 사실 운용사 이제 투자하고사로는 제가 이제 더 오래 했는데 이게 다른 분들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게 책임감도 있고 좀 스트레스도 받지만 또 보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말도 하는. 그리고 이제 아까 서두에도 뭐 이제 헤지를 좀 병행을 하시고 우리 가치 투자 베이스지만 트레이딩도 조금 가미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의 어떤 고유한 투자 철학 그리고 전략 어떤 종목을 좀 좋아하시는지 기준 이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은 산업이 초기에 열리는 회사들. 뭐 최근에는 2차전지 뭐 그런 게 크게 열렸었잖아요. 그런 회사들 좋아. 그 산업이 열렸을 때 거기서 키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는 회사.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거기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마켓이 글로벌하게 열려 있는 회사. 제가 좀 이제 반대로 싫어하는 회사들은 또 국내만 마켓에서 업사이드가 막혀 있는. 업사이드가 막혀 있는 회사. 그런 회사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오너가 주주와
이제 잘 됐을 때 회사가 잘 됐을 때 주주와 그 성공의 과실을 공유하려고 하는 회사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어떤 종목은 조금 길게 가져가시고 어떤 종목은 좀 짧게 갖고 가신다면 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 결정하시죠?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치 투자를 베이스로 하거든요. 롱 종목들은. 예, 그렇죠. 그래서 적정 수준의 뭐 국내 베이스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국내에서만 매출이 나오는 회사라도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러면 좀 사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집중 투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네. 저희가 종목을 보통 한 80개 정도 가지고 생각보다는 많이 갖고 네. 가시네요. 저희가 생각보다는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 종목 포트 비중이 저희가 제일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게 한 8% 정도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는 한 종목을 좀 많이 갖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는데 작년에 그 수익률은 도대체 작년에 저희가 실은 운이 좋았어요. 저희 매년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작년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하면 매년 이렇게 절대로 날 수가 없고 저희는 한 10% 정도 뭐 많게는 장이 좋으면 장보다 좀 아웃퍼포먼스 할 수 있는 정도로 수익을 원하지 작년에는 저희가 그 포트 1위에 한 10% 정도 갖고 있는 종목이 그 회사 이제 게임주였는데 네. 그게 이제 단기간에 한 뭐 한 8배 9배 이렇게 네. 오르면서 예.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수익을 많이 거둔 거고 저희가 그 종목이 아니었으면 예. VIP보다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또 주식의 매력 아닙니까? 네, 사실 그렇죠. 모든 종목이 네. 다 올라 수익률이 난다기보다는 네, 네. 그해 몇몇 종목들이 사실 수익률을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만들어주고 네. 나머지는 좀 깨지지 않아야 네. 네. 되는 건데 뭐 딱 네. 그렇게 종목을 잘 고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고객들한테 항상 네. 눈높이를 좀 낮추시라고. 네. 그래서 저는 네. 좀 집중 투자를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었어요. 네, 네, 네. 워낙에 높았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네, 뭐 그렇게 투자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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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저희가 이제 저희도 롱 종목에서는 수익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저희 헤지에서 좀 수익을 많이 내서 그래서 뭐 예. 올해도 방어를 굉장히 잘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네, 뭐, 예. 네. 어차피 이제 리서치를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네. 아까 뭐 이제 최대 주주 얘기도 하셨었고 그랬는데 네. 좀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를 좀 구별하시는 노하우라든지. 네. 그리고 사실 시장이 산업이 열리더라도 처음에는 네. 이제 누가 위너가 될지 알기가 그렇죠. 어렵고 네, 네. 열광하다 사라진 산업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산업을 네, 가리는 네.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네, 네. 이 총체적인 것들을 리서치를 어떻게 하시고 네, 네. 어떤 뭐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네, 네. 그런 정확도를 높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뭐 비슷할 거예요. 저도 이제 레포트 많이 보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도 많이 해요.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제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그렇게는 못하는데 이제 한 저녁 때에 항상 한 2시간 정도 산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어떻게 좀 유지를 할 건지 거기서 뭐 살 종목들, 팔 종목들을 어떻게 고를 건지 그런 그 시뮬레이션도 좀 해보고 앞으로 좋아질 만한 회사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 그 산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제가 이제 각 산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운용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증권사 리서치에 보면 이제 각 산업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네, 애널리스트 분들,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도움도 많이 받고요. 네, 그리고 사회에 항상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네, 항상 시세에 정답이 있지는 않거든요. 뭐 결국은 그 회사가 이렇게 장점이 성장하는 거는 뭐 주가가 많이 오르는 회사들은 결국은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산업이 변화해서 거기에 잘 편승해서 회사가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니터를 매일 시세를 보는 것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그러니까 마음 리포트나 같습니다. 이런 산업 리포트들 읽으시면서 생각도 네. 해보시고 네.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제 코멘트도 좀 들어보시고 네. 그리고 뭐 탐방이나 이런 걸로 당연히 뭐 개별 기업을 네네. 고를 때는 좀 확인을 네네. 하시는 작업들을 네네.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그 미드봄 CSI 있잖아요. CSI 가면 이렇게 딱 시작할 때 형사가 딱 범죄 살인 현장에 가면 딱 이렇게 증거가 흩어져 있는데 네네. 여러 가지 증거가 흩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고 범인이 누굴 건지 이렇게 추적을 하잖아요. 네. 결국은 주식도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렇죠. 실적 경영인의 경영 능력,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회사가 과연 성장할 수 있는지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결국 추적하는 거거든요. 예.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을 잘하고 싶으면 관심을 첫 번째, 네. 관심을 많이 가지라. 관심을 예. 많이 갖게 되면 결국 기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되죠. 네. 예. 관심을 많이 쏟는 영역은 아무래도 뭐 떠오르는 산업?
좀 열리는 산업 혹은 네. 국내 플레이어인데 네. 뭐 해외로 나갈 수 있다든지 아, 네.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다는 거 네, 될까요? 네, 그렇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기다리셨는데 예. 예. 자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김영근 상무님께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 거래소 출신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시기 전에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때 네. 한번 미국 가시기 전에 만났던 기억도 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홀코라는 외국계 운용사에 또 현지에서 취업을 하셔가지고 네. 그때 또 한국 커버를 하시면서 또 만났던 네. 뭐 기억도 나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관계를 맺게 됐는데 뭐 사실 거래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신의 직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어떻게 이제 그 이제 잡을 이제 뒤로 하고 이 네. 커리어를 좀 체인지하게 되셨는지 뭐 다시 얘기하면 뭐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게 네. 되셨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거래소가 결국에는 증권시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제 회사인데 일종의 이제 뭐 도박판으로 주식시장의 도박판은 아니지만 비유하면 하우스를 운영하는 이제 조직인 거죠. 거기 있다가 이제 수많은 이제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나름 제 판단으로는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그리고 사실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뭐 거래소라는 조직에 있으면 이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죠. 예, 제약들이 많고 이제 정보도 많이 다루고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직접 주식 투자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름 거기 있는 동안에 이런 큰 꿈을 가지고 그 일과 후에 이제 주식 분석도 이제 나름 뭐 대표님 쓰신 책도 보면서 예, 공부를 많이 했고요. 예.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MBA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MBA가 그 가치 투자 이제 과정이 조금 이렇게 특화된 그런 MBA였죠. 네, 벤저민 그레이엄이 계셨던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남들 술 마실 때 뭐 책 보고 이게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살았고 목표가 뚜렷하게 있으셨으니까. 네, 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운이 좋게도 이제 끝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주의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미국의 헤지펀드에 취직을 하게 돼서 이제 애널리스트 업무를 하면서 투자를 처음 시작하게 이제 직업으로서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백 대표님이랑은 좀 다르게 이제 뭐 개인 투자 뭐 이런 경험이 이제 많지는 않고 그냥 거의 바로 운영업계 이렇게 들어오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홀드코어에서 이제 3년간 근무를 하셨고 네. 그때도 이제 국내 기업을 주로 많이 네. 보시고 그때도 이제 행동주의 워낙 행동주의 펀드다 보니까 행동주의 위주로 많이 해오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는 곳이잖아요. 네. 뭐 미국에 또 특히나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뭐 어떤 투자를 시도를 하셨고 거기서 어떤 거를 가장 크게 배우셨습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홀드코라는 펀드가 그 소위 말하는 캐피탈 스트럭처상의 뭐 주식뿐만 아니고 뭐 채권까지 다 같이 투자하는 펀드였고요. 그래서 어떤 투자 대상을 바라볼 때 기업 전체적인 그런 가치를 판단을 하고 또 반드시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레이어에 있는 투자 대상이 가장 큰 수익률을 남겨다 줄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해서 이제 투자하는 펀드였고 그래서 이제 뭐 담보가 잡혀 있는 아주 안전한 채권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까지 다양하게 투자하는 펀드였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뭐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행동주의 펀드나 아니면은 안전마진이라는 책을 쓴 걸로 유명하신 세스 클라만이 이제 만든 바우포스트라는 회사도 제가 있었던 홀드코랑 같은 투자 방식을 이제 쓴 그런 펀드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배운 거는 단순히 이제 뭐 쉽게 뭐 이익이 뭐 내년에 내후년에 얼마 나고 이걸 몇 배를 곱해서 이제 뭐 주식 에쿼티 밸류를 뭐 산정하고 그래서 마켓캡이랑 비교해서 뭐 이런 투자 방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이제 재무 상태표를 보면은 차변 왼쪽에 이제 에셋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그 에셋의 경제적 가치를 결국에는 이제 구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고 주식이 얼마나 저평가 있는 돼 있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회사가 좀 망해가거나 이제 부실화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에쿼티 가치가 이제 0이 되는 이제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그 기업 가치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이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고 업사이드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이런 투자를 많이 이제 저희가 보고 실제로 펀드에서도 했었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펀드가 매년 한 1, 20% 정도의 수익을 한
7, 8년, 8, 9년 이상 냈던 이제 펀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펀드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 상태표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리만 사태 금융위기 때 결국에는 망했던 수많은 회사들이 이 재무 상태표 그 매니지를 잘 못해가지고 망했던 거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지금도 이제 제가 하는 투자에 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재무 상태표 와 손익계산서 사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플러스 현금 흐름표 네. 정도를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참 요즘에는 재무 상태표를 분석하는 작업이 거의 간과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렇죠. 의미가 별로 없다. 뭐 어차피 자산 있어봐야 주가 오르지도 않고 뭘 하는 것도 아닌데라고 하는데, 재무 상태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하우스에서 네. 이제 배우신 거고 네. 대신 저도 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거든요. 에셋이 네. 그대로 있다면 사실 주가에 영향을 좀 끼치기가 힘든데, 거기 변화를 뭐 꾀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좀 유도함으로써 네. 재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어떤 촉매를 좀 부여하는 뭐 그런 활동들에 좀 초점을 맞춘 작업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국내 기업들 몇 군데도 네. 또 이제 그 접근을 하셨었었고 네.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제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으로 오셔서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고배당 가치주 펀드 운용을 시작을 하셨어요. 2021년 네. 2월에 이제 설정을 하셨고, 그 이후로 시장이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거의 4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단 말이죠. 이 수익률의 뭐 비결이 어떤 거였고 뭐 어떤 취지로 이제 운영을 하는 회사 펀드인지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두 분 뭐 작년에 네. 1, 2등 하셨던 이런 두 분 앞에서 이런 얘기는 좀 부끄러운데, 그 저희 운영사는 설립된 지 3년 조금 안 된 이제 신생 운영사고요. 제가 이제 주식 운영을 맡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희 그 모빌리티 투자에 좀 특화된 네. 그런 PEF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를 많이 사시네요. 네, 버스 회사를 많이 인수를 했고요. 좀 특이한 투자를 좀 하는 그런 곳이고, 그 저희 이제 창업 멤버들이 다 예전에 인프라 투자에 특화된 맥쿼리 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뭐 이제 주식도 약간 인프라 자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좀 안전한 그런 주식을 좀 좋아하는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뭐 과거에 맥쿼리 인프라라는 그 상장된 펀드를 상대로 이제 행동주의도 했었었고, 이제 그거 연장선상에서 행동주의를 계속 이제 좀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이제 운용사여서, 제가 이제 했던 일이랑 잘 맞아서 제가 이제 2020년 중순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좀 이제 지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저희가 한 작년 한 하반기까지만 해도 고객분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저희는 한 20종목 정도를 편입하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안전마진을 단단히 챙기고 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인 종목도 많이 있는데 네. 뭐. 올해는 뭐 용매는 제주가 네.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극도의 보수적인 투자 전략, 그러니까 두 분이 하시는 투자랑은 조금 이제 결이 이제 다른 투자를 좀 이제 지향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좋아하는 거는 시장에서 남들이 아무도 안 보는 종목들을 이제 많이 좀 발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뭐 오해가 있어서 안 보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거버넌스 관련된 뭐 대주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속된 회사에 저희가 투자한 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시장 구조적인 투자 기회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펀드에서 어쩔 수 없는 환매 때문에 뭐 주식을 막 팔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경우, 아니면 뭐 인덱스에서 편출되면서 이렇게 수급 때문에 빠지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 투자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아주 클래식한 가치 투자를 이제 실천하고 네네. 계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직 뭐 신생이고 운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가능한 투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작은 운용사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 전략상의 강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운용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뭐 큰 종목도 봐야 되고 시장에서 다 보는 종목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만의 그런 엣지를 가지고 좀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뭐 사실 재무 상태표만 보고 투자하려고 들면 네. 너무 많잖아요. 싼 네. 종목이 너무 많고,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싼 종목이 많다라고 할 때는 사실 뭐 저퍼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싼 게 너무 많다. 이게 한국 시장의 네. 특징이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리스트 중에서도 네. 아, 여기는
행동주의 뭔가 변화를 좀 도모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가능성을 살필 때는 뭐를 주로 보시고 기준을 세우시나요? 일단은 자산이라는 걸 크게 이제 뭐 비영업 자산하고 영업 자산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사실 재무상태표상의 영업 자산에 그냥 북밸류는 큰 의미는 없는 맞습니다. 숫자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게 결국에는 그 미래에 창출되는 현금 흐름의 그냥 경제적 가치인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회사가 굳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비영업 자산이 많은 회사를 좀 이제 눈여겨보고요. 네. 뭐 현금이라든지 뭐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떤 사업적인 필요에 의해서 들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다른 뭐 대주주의 어떤 뭐 승계를 뭐 생각하는 뭐 그런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를 좀 이제 보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만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그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좀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판단이 네. 되게 어렵잖아요. 해보기 네. 전까지는 네. 네. 여기가 얼마나 거부감이 있는지 혹은 약간 우리 얘기를 좀 경청할지를 감을 네. 잡기가 되게 힘든데 네. 네. 이게 만약에 포지션을 쌓았다가 네. 이게 말이 너무 안 통한다 싶으면은 사실 네. 이런 종목들은 나오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시 되돌리기가 힘드니까 네. 네. 야, 이 진짜 잘 골라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 작업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가 뭐 소위 말하는 지배구조 개선 행동주의 투자를 할 때도 뭐 100% 90% 우리는 무조건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래도 뭐 최소한 5, 60% 이상은 저희는 이제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포지션 쌓았다가 얘기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에 이제 그런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방식들이 기본적으로 한 종목만 행동주의 대상으로 하진 않습니다. 저희 네, 펀드에서 분산을 하시거든요. 네, 행동주의 종목 안에서도 분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총에도 저희가 한 개 종목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개 다수의 종목을 이제 대상으로 행동주의 거버넌스 투자를 했었었고 그리고 투자하는 중간에 이렇게 대화도 또 시도해 보고요. 그래서 뭐 회사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뭔가 레버리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동주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그 올해 주총에서 4조 5양의 소액 주주 측 감사 선임에 성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이제 토비스라는 회사에도 주주하는 계획을 이끌어내시기도 네. 하셨었고 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근데 이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하시면서 뭐 어떤 일들이 좀 있었고 네. 어떻게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다 행동주의 하면은 다 안 될 거다 좀 서로 이제 에너지 낭비하지만 뜯어 말리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결실을 좀 얻게 된 빈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재밌는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 네. 4조 5양 결국엔 주총 위임장 이제 표대결까지 갔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직접 그 주주분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표를 다 모았거든요. 뭐 다른 회사도 저희가 많이 해봤지만 그 4조 5양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저희가 만나뵀던 주주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위임을 저희 쪽에 해주셨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을 통해 느꼈던 거는 우리가 뭐 M&A 시장에서도 최고의 경영권 방어수단은 뭐 이제 높은 주가, 뭐 정당한 밸류를 받고 있으면 사실 이제 쭉 비싸서 아무도 매매를 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평소에 조금 주주 가치를 좀 신경을 쓰고 이제 상장사로서 의무를 좀 다 하면 이제 주주 저희 같은 펀드가 되게 오히려 역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4조 5양을 통해서 이제 그 조용히 계시는 주주분들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문을 두드려 주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네, 이제 이런 화가 많이 나시 네, 화가 많이 나셔서 뭐 네. 이렇게 잡고서는 뭐 한 30분 1시간 얘기하셨던 주주분들 네. 하실 것 같은데. 주주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뭐 그런 약간 여러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주주분들이 약간 그렇게 응축돼 있던 뭔가가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4조 5양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물론 과정은 이제 몸은 힘들었지만 쉽게 이제 좋은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저희 네. 이제 내부에 4조 붙은 거는 웬만하면 좀 보지 마라. 네. 이게 극강의 사실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반대로 보면은 그만큼 네. 이제 주주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에는 유리한 상황을 네. 오히려 회사가 만들었다 네. 이렇게도 네.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그 계열사인 4조 산업에서도 소액 주주분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그랬었죠. 하셨었고요. 사실 제가 느낀 거는 주총하는 과정에서 회사도 약간 이제 앞으로는 변화되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은 했거든요. 오해네요. 네네. 물론 이제 그런 외부적인 뭐 주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변수 때문에 이제 뭐 자기가 아닌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주주 가치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회사도 이런 식으로 경영하면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이런 주주권에 대해서 평소에 목소리 많이 내고 계셨던 로스쿨 교수님을 이번에 사회사인 감사위원으로 이제 선임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임기 3년 동안 하실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크게 봐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과거에 이 회사가 이제 경영진이 잘못했던 거를 이제 찾아서 이제 책임을 묻는 감사 역할이죠. 그게. 네네,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미래 앞으로 이제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 결정을 이제 못하게 하는 방지하는 거 두 번째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이제 경영진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제 뭔가 이제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조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두 번째 앞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거를 막는 거는 사실은 이미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이미 보도에 들어감으로써 그거 자체만으로도 네. 이제 할 수는 없겠죠. 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보고 있고 저희는 일단 현재로서는 첫 번째 이제 과거에 어떤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미래의 주주가치 제고하는 쪽으로 저희는 좀 초점 맞추고 있고요. 사실은 뭐 다 대주주나 일반 주주나 동업자인데 저희가 뭐 궁극적인 목표는 회사의 가치를 이제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뭐 그걸 뭐 끄집어내서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소위 뭐 이렇게 뭐 책임을 묻고 이런 게 메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롱텀 3년간의 임기 동안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왜 자사주 매입을 하고 뭐 소각을 해야 뭐 기업 가치에도 좋고 대주주한테도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자료를 통해서 설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조호양 외에 토비스는 네. 감사 선임은 아니지만 주주환원 계획이 나왔어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네. 이제 제안과 이제 압박을 통해서 이뤄내신 건데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얘기를 못 들어봐서 더 궁금하거든요. 아, 예, 예. 예. 토비스는 어떤 회사인지 일단 뭐 사조호양은 대부분 네. 다 네. 오양맛살 마실 텐데 네. 토비스는 잘 모를 테니까 일단 네. 회사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더. 네. 이제 토비스는 이제 뭐 미국 라스베가스 같은데 이제 여행을 가시면 그 이제 카지노가 많지 않습니까? 그 카지노에 이제 슬롯 머신 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 뭐 지금 최근에 혹시 가보신 적은 없겠지만 그. 예전에는 이렇게 평면 디스플레이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곡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인으로 이제 만드는 회사고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네, 회사. 안정적인 사업이고 예. 이제 글로벌 독과점 예.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소위 말하는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독점력을 가진 회사를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거랑 뭐 별도로 사실 이제 뭐 LG전자 휴대폰 디스플레이 이제 사업도 했었는데 그건 이제 LG가 이제 그 사업을 접으면서 지금은 이제 약간 줄어드는 상태인 거고 자동차 전자형 디스플레이도 지금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회사는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증권 시장에서 주주 가치 제고 활동은 좀 많이 부족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각종 저희가 이제 1월 초에 주주 명부 열람 등사부터 해서 이제 주주 활동 시작하기 위한 그런 단계들을 밟아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는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응하지를 않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 건의 소송을 이제 진행을 했어요. 아, 이거는 아예 소송을 네. 진행하셨네요. 네, 이제 네. 소송이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심각한 소송은 아니고 이제 주주 명부를 좀 주십시오. 이런 주주 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강하게 저항을 하셨었나 보네요. 그래서 주총 직전까지 사실 토비스랑 저희랑 거의 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좀 세게 이렇게 붙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주주 서한도 보내고 공개 주주 서한도 이제 뭐 이렇게 레포트도 내고 이랬었는데 주총 얼마 앞두고 이제 사실 회사랑 미팅을 한번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약간 회사도 좀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오해도 있었던 것 같았고 그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창업 대표이사님이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엔지니어 출신 대표님들 그러시지만 사업에만 몰두하시고 이게 사업을 잘하면은 뭐 주식시장은 알아서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런 증권시장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으셨던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전화위복
같은 상황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왜 이런 걸 하셔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고 미팅 때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고 하다 보니 회사에서도 이제 그걸 다 이해를 하시고 이제는 앞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 열심히 신경 쓰고 좀 달라지는 모습 보이겠다. 반전이네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사실 이게 사람을 만나 보면은 그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아, 이 사람은 그냥 거짓말하는 약간 뭐 그런 사람이다. 아니면은 좀 나름 진정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이제 회사가 진정성을 그래도 좀 가지려는 그런 모습을 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의 그런 의지를 존중하고 앞으로도 주주로서 좀 그런 걸 많이 도와드리는 역할을 좀 이제 하기로 했고. 어떤 주주 환원책을 회사에서 낸 거죠? 저희가 회사에서 그 일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25%를 소각하는 네. 공시를 냈고요. 실제 소각까지 했고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주주 환원을 하겠다는 공정 공시를 냈고요. 공시의 내용은 자사주를 3년 동안 꾸준히 이익의 10에서 15%를 매입해서 소각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같은 10에서 15%를 배당을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뭐 주가들이 다 이런 종목들이 좋았었고 올해 같은 시장에서도 네. 뭐 제가 이 고배당 가치주 펀드 수익률을 보니까 주총 이후에 또 수익률이 네. 좋아지는 이런 게 또 행동주의 펀드의 좀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도 그 주총 전으로 좀 수익률이 좋아지는 펀드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고객분들 그럼 주총 직전에 펀드에 주총 직전에 그러는 게 좋은 게 아니냐는 생각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사실 저희도 이제 펀드에 돈이 있어야 주식을 사서 이제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사전 작업에 사실 네. 어느 정도의 지분율이 네. 또 필요한 네. 거니까 네. 그래서 미리미리 좀 네. 아, 사실 행동주의가 물론 이제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본체 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좀 지분율이 있어야 회사에서도 좀 경청을 하고 그래서 저는 행동주의 펀드가 크면 좋겠다. 크면 아무래도 훨씬 더 운신의 폭이 넓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좋은 수익률 계속 쌓아 나가시고 성과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준 대표님도 네. 이제 과거에 NC소프트 주총에서 이의도 제기를 네. 하시고 네, 이렇게 네. 순하신 분이 얼마나 네. 화가 나셨으면 네. 그러셨을까 싶은 네. 싶었는데 이 이력이 네. 있으시고 네. 행동주의 관심이 많으세요. 네. 사실 저희 셋 다 한국기업 네. 거버넌스 포럼 멤버로 네. 뭐 거기 가입을 해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네. 문제의식을 갖고 네. 있다는 네. 건데 백준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또 현재 기업들의 문제점 네. 그리고 왜 행동주의가 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엔씨소프트 잠깐 이야기 드리면 네. 제가 예전에 네, 그 회사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네. 개인 투자할 때였죠. 네. 네. 네 당시에 이제 엔씨소프트가 그 PC용 게임을 리니지널 게임을 만들던 회사인데 이제 그 환경이 산업 환경이 좀 바뀌는 시기였어요. 모바일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근데 엔씨소프트는 약간 대응이 좀 늦었었고, 컴투스 같은 회사는 이제 대응을 잘해서 주가 좀 이제 서머너즈 원하는 게임이 잘 돼서 주가 좀 많이 올랐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엔씨소프트 굉장히 잘할 수 모바일에 앞으로 대응을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꽤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투자를 했었고, 근데 당시에 이제 넥슨하고 그 지분 경쟁이 좀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회사에 좀 제가 생각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서 그 NC 갖고 있는 자사주를 넷마블에 좀 넘겼어요. 넷마블이 당시에 비상장 회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에 넷마블 주식을 좀 비싸게 NC가 가져오고 엔씨소프트는 굉장히 싼 가격에 자사주를 그렇게 넘기고 더군다나 거기서 이제 리니지 갖고 있는 IP를 넷마블이 좀 넘겼어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조건으로 그 부분에서 조금 경영권을 네. 지키기 위해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네, 네, 이제 훼손했다라고 네, 판단하신 네,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야구단 운영의 문제라든지 뭐 사장 선임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죠. 근데 제가 주주로서 엔씨소프트가 굉장히 잘 돼야겠다는 마음에 또 경영진이 잘하면 정말 잘할 수 크게 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네. 회사 측 반응은 어땠었나요, 당시에? 뭐 회사에서도 굉장히 좀 근데 김태희 대표가 앞에 나와서 이제 주총장에서 이제 주주들 의견을 많이 경청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다른 회사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문제점은, 네, 문제점은 좀 고치고 가면 좋겠다. 네, 예, 더 잘 되기 위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네.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이제 많이 드셨을 텐데 네. 이게 행동주의가 왜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 결국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채권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가 망했을 때
저희는 뭐 투자한 금액을 다 날리는 거죠. 그러면 최후순위 투자자인 거죠. 가장 후순위 채권보다 훨씬 후순위 투자자였기 때문에. 근데 회사가 잘 됐을 경우에는 그 과실을 내가 몇 배, 지금 투자금의 몇 배,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대를 하고 최후순위 네. 투자자라는 걸 네,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죠. 네. 리스크를 그만큼 네. 떠안는 대신 리턴도 네. 공정하게 그렇죠. 기대하는 네. 거죠. 네. 근데 그게 법률로서 보장이 안 되고 제가 손실은 무한대였고 회사가 잘 됐을 경우에 그 과실을 정당하게 눌릴 수 없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투자 방식이 되거든요. 100% 공감합니다. 네. 근데 한국은 이제 ESG 중에 G가 거버넌스 문제가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뭐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 거래사 보면서 앞으로 주가 5,000포인트 만들겠다, 6,000포인트도 만들겠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ESG 중에 G가 잘 지켜지면 거버넌스 이슈가 잘 지켜지면 저희 종합지수가 지보다는 훨씬 많이 네.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이라고 보시는 네, 그렇죠.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방향은 그렇고 문제는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과연 한국에서 네. 가능하겠는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 아, 것 네,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김영근 상무님은 이제 정통 가치 투자를 미국에서 배우셔가지고 이걸 실천에 옮기고 있지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좀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네.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이 참여가 다 늘어날 텐데 네. 가능하겠습니까? 아, 저 생각은 모든 일은 대화 타협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대주 우리나라 거버넌스가 굉장히 후진적 거버넌스를 구조로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후진적 거버넌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따져보면 저는 상속세 이슈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제도적인 데서 네네. 찾으시는 거군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나라 상속세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한 5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식한테 물려주거나 경영권을 좀 행사를 했으면 나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존속됐으면 뭐 이런 걸 본능이죠. 바라거든요. 인간의 네. 본능이기 때문에 네.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거를 사람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일은 대화 타협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속세를 지금의 한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고 대신 거버넌스를 미국 수준으로 높이는 법과 제도를 속으로 미국 수준으로 높이는 걸 대타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정치권에서 이게 또 이제 뭐 부자들을 뭐 세금 깎아준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타협의 형태로 그렇게 해서 상속세와 거버넌스 이슈를 네.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네. 대주주 입장에서 세금을 이렇게 내면 누구도 그렇게 안 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하냐. 개인주주 수탈하는 거예요. 네. 예. 그냥 대주주가 갖고 있는 회사 키우고 자기가 지분이 낮은 회사 네. 예, 주가 낮춘 다음에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자식한테 뭐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를 키우는 형태로 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회사 합병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주들을 수탈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100% 공감을 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뭐 밀수가 많은 이유는 네. 네. 뭐 밀수를 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네. 먹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네. 네. 모두가 밀수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네. 이제 과거 역사나 이런 걸 보면 네. 관세가 너무 높으면 네, 네, 사실 밀수를 그렇죠. 시도할 네, 네. 동인이 자꾸 이제 생기는 네,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적절한 약간 수입 관세를 유지하고 네. 그래야 이제 밀수를 좀 막을 수 있고 네. 이런 것처럼 네. 상속세도 그렇고 저는 사실 네. 배당세에 대해서도 네. 좀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네. 이걸 좀 분리가서만 네, 해줘도 네, 네. 배당을 좀 더 할 텐데 네. 이게 뭐 배당하면은 뭐 한 반밖에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네. 배당을 선뜻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사실 그런 일들을 좀 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네.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좀 적절하게 숨통을 트여줘야 균형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 듭니다. 정부에서는 장기 투자 뭐 권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을 종합과세를 때리고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해주면 훨씬 장기 투자할 수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저희 국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버넌스 이슈도 그렇게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놔두고 이제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속세율과 거버넌스 이슈를 타협과 대화로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제도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이런 모범 사례들을 현장에서 네. 좀 많이 만들어내고 네. 저희가 뭐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바람직한 방향을 계속 네. 제안하고 좀 바뀔 네. 수 있도록 이게 좀 투트랙으로 네. 진행이 좀 돼야 될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주의를 통한 또 과실은 네. 그게
완전히 이제 다 해소된 미국보다는 네. 우리 한국에도 기회는 좀 더 많지 않나라는 또 반대 아, 그렇죠. 희망이 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국의 거버넌스 이슈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게 좀 해결되면 훨씬 미국보다 한국이 투자 기회가 앞으로 더 열릴 수가 있다. 그리고 보면 예전보다 제가 초창기에 투자한 한 20년 전보다 훨씬 거버넌스 이슈는 많이 개선되긴 했어요. 한국이.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예. 천천히 이렇게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그게 그 역할을 보면 저희 3프로 같은 유튜브 같은 예. 유튜브 채널도 많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 동학개미기 운동이 일어나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게 됐고 뭐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 의식도 많이 열리게 됐고요. 네.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대주주들도 지금 이제 대주주들도 조금 그런 쪽에 ESG의 지혜 거버넌스 이슈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SK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자사주 매입하고 주가에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의식의 변화가 네.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예. 저희 같은 3프로나 저희 같이 활동하고 있는 거버넌스 포럼이 그걸 조금 더 앞당기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서서히 이렇게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초창기 네. 생각해 보면 저도 예전에 주총 가가지고 뭐 배당 달라 이러면은 네. 배당을 내가 왜 당신들 네. 위해서 그렇죠. 많이 줘야 네. 되느냐고 네. 반문을 네. 했을 정도니까 네. 아예 개념이 없었던 네. 네. 상태였었는데 네. 그거 비하면은. 조금씩 발전을 네. 해오지만 요 기울기를 네. 조금 더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런 방향으로 뭐 현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또 뭐 제도적으로는 또 네. 노력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네. 되고 저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시도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저희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계속 이런 소액주주 가치 파괴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대표적으로는 지금 동원산업과 동원 엔터프라이즈 간의 합병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좀 심각한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김영근 대표님께 과거에 이제 상강글라스 상대로 해서 합병 비율 변경해 보신 적도 있으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과가 있으셨고 이제 이번 동원산업과 동원 엔터프라이즈 합병의 문제가 뭔지 한번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대표는 아니고요. 아, 김영근 상무님. 네. 그 저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백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법과 제도가 사실 이상하게 세팅이 돼 있고 이제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게 세팅돼 있으면 사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인데 사실 합병 비율 관련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그 기본적으로 상장사는 주가를 기본으로 하게 돼 있는 그 법이 사실 문제라고 보거든요.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페어밸류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회사를 합병한다는 게 우리 회사 주식을 넘기고 이제 대가를 받는 거라서 회사 매각이랑 같은 건데 사실은 어떻게 뭐 우리가 프라이빗 시장에서 회사 매각할 때 우리 시총에 팔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 시가로만 하게 돼 있는 그런 법의 경직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 또 주당 순자산 가치가 주가보다 높으면 순자산 가치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사실 순자산 가치가 주가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동원산업의 이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회사를 그냥 제3의 회사한테 매각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순자산 가치 쓸 거잖아요.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니까.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니까 주주들이.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합병의 거의 대부분 다 계열사 간 합병이고 그래서 계열사 전체적인 이제 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당연히 순자산 가치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쓰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거는 이 동원산업 이사회가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이 뭐 조금 그렇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는 최소한 그 순자산 가치 합병액을 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주가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경영진이 어느 정도는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뭐 실적을 뭐 안 좋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 IR 활동을 안 한다든지 사실은 그런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 유독 저평가 됐을 때를 노려서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코어 에셋에 대해서 이해도는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간극이 가장 큰 때를 노려서 들어온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네. 이게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은
우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에 뭐 트위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뭐 높은 가격이 제시가 돼야지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사회에서 계속 거부를 하면서 가격을 그렇죠. 올려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책무인데 네. 네. 오히려 그냥 얼씨구나 하고 사실 이제 싸게 이 자회사를 그냥 모회사에다가 합병시켜주고 합쳐져서 부풀어진 모회사의 주식을 받아오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게 네. 지금 동원산업 주주들의 분노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법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사가 전체 주주한테 충실 의무를 지는 건 당연한 얘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고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네. 뭐 진짜 손해배상 소송 뭐 맞습니다. 받고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합병이든 뭐 회사 매각이든 주주한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그런 최고가에 이제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 너무나 상식적인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뭐 일부 회사들의 판례상 그리고 뭐 법의 해석상 회사랑 주주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뭐 주주 간의 그런 자본의 배분 문제는 사실 이사의 책임 소관이 아니다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약간 케이스가 있어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신데 이런 법이 반드시 통과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법 체계 하에서도 사실 그동안에 이런 이사의 책임을 물었던 주주들이 없어서 사실 많지 않아서 이게 뭐 법원 가서 제대로 다투어본 적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 타협이 사실 첫 번째 이제 스텝이고 저희 뭐 이 동원산업 같은 경우도 뭐 굴지에 이런 그룹을 이루어내시고 사실 뭐 세간의 평판으로는 뭐 호인이시다 뭐 이런 뭐 이 건이 또 네. 사실 충격을 안겨준 건 네. 기본적으로 좀 존경받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회장님과 회사가 네. 이런 네. 일을 했다는 게 이게 네. 믿을 수가 없다라는 네. 게 더 충격을 안겨주고 네.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회장님이나 어떤 경영진 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성을 어떤 이런 자본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경영자들이시다 보니까 잘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좀 되면서 좀 결정을 주주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다시 재고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한 건데 이제 저도 사실 동원산업을 좀 오래 투자를 해온 그렇지. 입장에서 보면 참 그동안 여러 가지 가치를 네. 정말 많이 네. 증진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에 동원산업 처음 투자를 했는데 그때의 동원산업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은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변신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이제 모회사에서 이제 이거를 좀 갖고 싶은 그 마음이 그만큼 또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됐는데 네. 그걸 이제 기다렸던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야 가치를 이만큼 올렸는데 이걸 하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거 네. 또 한편으로는 이 합병의 대상 자체가 동원 엔터프라이즈 네. 지주회사잖아요. 네. 저희 가끔 이제 모여서 얘기하면 지주회사 네. 엄청 싸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현재 시장에서 지주회사가 받고 있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고려해보면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상장을 했을 때 네. 받을 수 있는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게 사실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네. PBR 1 이상 받기 힘들 네. 거고 뭐 지주회사가 뭐 0, PBR 0.3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 텐데 네. 아니까 이렇게 했을 네.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상장 상태에서 네. 밸류에이션을 해본 가치 네. 지금 동원산업의 합병 비율의 근거가 되는 가치와 네. 엔터프라이즈 올렸을 때 받을 가치를 생각해보면 네. 너무 말이 안 되게 차이가 네. 많이 나니까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기는 좀 힘들겠다라고 저도 네.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백 대표님께서도 이번 건에 네. 대해서 함께 좀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네. 뭐 추가적으로 좀 덧붙여 주실 만한 말씀 있으실까요? 이게 이건을 보면 이게 삼성물산 제일모직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예. 네. 뭐 삼강글라스랑도 네. 좀 비슷하고. 네. 삼강에서 비슷하고 예. 이런데 이제 좀 삼성물산 제일모직하고 좀 다른 점은 이렇게 굳이 동원산업에 할인했을 때 이렇게 합병을 하지 않더라도 경영권 지분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경영권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좀 주주 입장에서는 좀 회사에 서운한 측면이 있고 너무 욕심이 좀 과한가요? 욕심이 과한.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획 자체를 예. 이게 어쨌든 저희도 회사 생활을 해보면 스태프들이 밑에 스태프들이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회장님에게 가장 이익이 네, 되는 방향으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때 제가 뭐 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고 명성을 잃는 데는 5분이 안 걸린다. 이번에 뭐 할리우드 시상식에서도 저희 보였잖아요. 유명 배우가 스미스, 그냥 예. 윌 스미스가 막 때려가지고 10년 동안 이제 아카데미 네, 그냥 본인의 지금까지 쌓은 명성을 한순간에 날리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스태프들이 그렇게 임원분들이 이렇게 기획하시는 분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너분들이 한 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저는 네. 이제 뭐 이거 할 때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동원산업의 뭐 원양어선을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회사를 크게 키우신 거죠. 그렇죠. 미국에 정말 1위 가는 캔 회사도 네, 싸게 인수해서 네. 이렇게까지 네. 만들었고 네.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기업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 또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좀 더 이 상장되는 결국 남의 투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본인 돈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좀 이런 건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회사에서도 좀 전향적인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럼 다시 이제 투자에 좀 본론으로 좀 돌아와가지고요. 제가 이 출연하시는 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네.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투자를 할 때 해야 되는 일 한 가지 네. 그리고 하지 않았으면 네, 하는 네. 일 한 가지 네. 이거에 대해서 각자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먼저 그러면은 백지훈 대표님께서 아 개인 투자 해야 될 일과 조언을 좀 주십시오. 네. 아 제가 이제 투자한 지가 저도 처음에는 주린이어서 처음부터 뭐 최준 대표 마찬가지죠. 예. 아, 예, 그 시기를 거치는 예, 그렇죠. 거죠. 지금 뭐 그 저기 코로나 이후에 투자하신 분하고 똑같이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고 아무것도 모를 때도 있었고 뭐 그러다가 20년 넘게 투자해서 좀 남들보다는 조금 주식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고 잘하게 됐는데 저 경험상 보면 좀 레버리지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급락하면 계좌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레버리지를 두 배를 쓰면 지수가 10% 하락하면 개별 종목 뭐 20%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레버리지를 쓰면 뭐 40%, 50% 이렇게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굉장히 싼 가격에 강제 청산 당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투자라는 거 자금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자금 관리를 잘하시라는 그 기본은 이제 과한 레버리지 쓰지 않는 과한 레버리지 쓰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장이 안 좋으면 뭐 좋은 주식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는 뭐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안 좋은 시기가 되면 또 상승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제가 투자한 지 20년 넘었는데 지금까지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정말로 좋은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그냥 돈을 너무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는데 20년 동안 제가 그 기회에 한 절반만 이렇게 캐치해서 투자를 잘했으면 제가 아마 이재용 부회장보다 돈 더 많을 거예요. 공리 효과까지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앞으로 20년 후에도 과거 20년처럼 많은 투자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근데 매번 기회를 다 잡을 필요 없습니다. 네, 그 중에 절반만 잡아도 우리는 훨씬 많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회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네. 이 회사가 어떻게 주가가 왜 오르는지 그러면 기업이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는데 이 기업은 내가 투자한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벌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돈 뭐 회사가 좋아질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두 번째 내가 투자에 대한 해안이 있더라도 돈이 없으면 돈을 못 벌죠.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럼 내가 뭐 레버리지 써서 돈이 다 영원히 돼버렸으면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고 투자에서 돈을 벌 리스크 관리하고 투자에 대한 해안이 갖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둘을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공부를 많이 하시라.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잘 하시라. 공부는 이제 개별 기업 공부를 주로 네. 얘기하시면.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초창기에 투자할 때만 해도 좋은 책들이 별로 없었어요, 국내에. 근데 요즘은 좋은 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책 한 권 추천드리면 네. 한국형 가치 투자. 아, 왜 그러십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이 쓴 아, 책이 있어서. 짠 걸로 아실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면 예. 또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예. 기회를 잘 포착하지 네. 않으실까. 제 책 말고도 이제 요즘 네. 진짜 좋은 책들 많은데 그걸로 네. 이제 투자관 형성을 하시고 네. 이제 개별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은 좋겠다는 네. 말씀으로 네. 이해를 했습니다. 김영근 상무님도 조언을 좀 주시죠. 네, 사실 저도 백지훈 대표님하고 거의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저도 이제 사전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레버리지 투자. 왜냐하면 사실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의 심리는 돈을 빨리 벌고 싶은 심리인 거고 그렇죠. 사실은 그런 분들이 투자하는 회사가 이렇게 막 저평가 자산주 투자하진 않거든요.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 써서 이제 부채 비율 높고 되게 막 이익 변동성 크고 이제 모멘텀 받는 그런 주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본인도 레버리지 쓰고 그런 레버리지가 많은 기업에 투자하면 결국 레버리지를 이중으로 이제 쓰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원금 그냥 다 날리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는 웬만하면은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펀드를 운영하고 이제 전문가들만 조금 그래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게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아예 안 쓰고 있는데 펀드 운영할 때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혀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야 될 것도 사실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뇌가 게으르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좋은 주식을 얻으려고 하고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 그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 모기지 때 돈 떼돈 번 그 저기 빅숏의 주인공인 네. 마이클 베리 그분도 뭐 팬시한 뭔가 무슨 뭐 금융 뭐 공학이 있고 이래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집에 한 두세 달 동안 처박혀서 SEC 보고서 뭐 사업 보고서 다 한 줄 한 줄 다 읽고 그 안에서 이제 힌트를 찾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사실 남한테 쉽게 얻은 정보로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본인만의 어떤 판단과 로직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지 그게 결국에는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잘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과정이 사실 고통스럽죠. 누구나 네. 다 사실 저희도 네. 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요즘 뭐 무슨 종목 사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결론만을 원하시잖아요. 네. 근데 결론 얘기 드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저희가 그걸 망설이게 된 이유가 이 이후에도 변동성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목만 안다고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과정을 충실하게 하면 이거 제 경험 과정을 충실하게 하면 똑같은 결론이더라 하더라도 이후에 잘 안 흔들리게 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과정의 충실함이 어떻게 발휘되는가는 이후에도 계속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만 가지고는 참 하기에는 투자가 이게 만만하지가 않죠. 그렇죠. 네. 제 경험상 보면 이제 최준철 대표님도 마찬가지인데 저 이제 개인 투자할 때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뭐 주로 열에 아홉은 이런 질문이죠. 뭐 사야 돼요? 네. 뭐 앞으로 좋아지려서 뭐 사면 돈 벌어요? 이런 질문을 열에 아홉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한 명쯤 다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아, 주식 투자는 질문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방법을 물어보는 사람이니까 물고기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고기 어떻게 잡는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투자의 자질이 있으신 분이죠. 네. 그런 분들이 제가 경험상 보면 되게 나중에 투자를 성공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네. 예, 이제 물고기 잡는 네. 방법이 궁금해서 보실 거라고 믿고 네. 예, 이런 주말에도 이런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네.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예, 예, 예. 제가 엊그제 제 네. 개인 투자 중에 굉장히 돈 많이 버신 형님하고 네. 저기 천철 예. 대표님도 아시는 분인데 저희 원래 의사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신데 예, 예, 예. 예, 제가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본인이 투자한 지 한 30년 됐는데 본인이 처음에 주린이 시절에 나름 공부해서 그 당시에 3천만이란 거금으로 세 종목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종목들이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지금 3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과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네. 영원입니다. 지금 네. 셋 다 망해서.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그만한 안목이 없으셨을 네. 테니까. 네. 네. 주식 투자가 제가 주식 투자가 그 다른 투자 대비 훨씬 나은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투자한다고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좀 노력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네. 아, 다들 어렵지만 명심을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백지훈 대표님, 김영경 상무님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특히나 행동주의 투자에 대해서 이해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분이 또 몸담고 계시는 블레시 자산운용 그리고 차파탄스 자산운용의 또 발전을 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특히나 자본 이 시장에서 저희가 좀 긍정적인 한 역할들을 각자 잘 맡아서 네. 네, 또 우리나라 자본 시장이 발전하는데 네. 또 함께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네.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첫 출연이신데 아주 네. 잘하셨습니다. 예예. 아, 예. 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당분간 방송에는 출연하지 않는 걸로 예, 아, 데뷔하시자마자 은퇴 선언을 네. 하셨습니다. 아, 네. 예 오늘 이렇게 희소한 그런 영상이었으니까 네. 다들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